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 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국정원 문건을 재판부가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원래는 이 사건이 쌍방울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국정원 문건입니다. 그러면 이 국정원 문건을 정말 그 신진우 판사는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배척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이 국정원 문건의 그 이제 근거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대남 공작원인 그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리호남이 대북 브로커 출신 제보자인, 이 제보자라는 거는 국정원에 제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김모 씨한테 얘기한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김모 씨라는 사람이 리호남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정원에 제보를 했다는 거지. 이게 국정원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국정원에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국정원 문건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봐라, 리호남 북한 공작원이 쌍방울 주가 띄워주면 거기서 일정 돈을 자기가 받기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무슨 이재명 대북송금 얘기가 나오냐, 요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건데, 자,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 이 국정원 문건이라는 거는 2020년 1월에 작성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쌍방울의 대북 사업 2018년 12월, 2019년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쌍방울은 2018년 12월에 북한하고 그 경협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북한에 내일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평양의 매장을 개설하는 정도의 그 사업을 계획한 것 외에 북한 자원 개발 이런 것 등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새로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화영으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한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대북 사업을 비로소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판단입니다. 근데 이 근거를 또 쭉 재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이 방북한 게 2018년 10월이라고 제가 그랬죠. 2018년 9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방북단 에서 제외가 되자 곧바로 이화영을 시켜서 북한을 방문하도록 하는 게 다음 달입니다. 이때 김성애 조선아태위 실장 만나서 남북 공동운영 시범농장 적극 추진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귀국해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이건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 한개 농장을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북한을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시켜서 북한 갔다 와서 공식 기자회견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두 달 뒤에 12월에 쌍방울이 협동농장 지원, 요걸 지원이라는 게 결국 300만 내지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뜻이죠. 이거를 골자로 하는 북남협력 사업 제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쌍방울이 남북협력 아니면 농업기술 뭐 이런 데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데입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재판부 판단은, 아니 대북 사업 경험 쌍방울 없죠? 2018년 12월까지. 그 다음에 농업 기술 없죠? 아무것도 없는 쌍방울이
이화영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두 달 뒤에 북한하고 아 스마트팜 지원 우리가 할게 이렇게 약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경기도라는 요소를 빼면 그러면 쌍방울은 아무런 기술도 없는데 북한에 가서 어떻게 스마트팜 사업을 하느냐. 이걸 지원하느냐. 판단의 근거가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경기도가 이화영이 스마트팜 이거 비용을 좀 내줘.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김성태가 그걸 믿고 북한하고 경협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게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쌍방울은 아무런 농업에 관한 뭐 스마트팜이 아마 뭔지는 알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덜컥 몇백만 달러 이 사인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화영이 발표한 두 달 뒤에. 그 중간에 11월에 북한의 김성애가 이화영 또는 경기도에 아 왜 이거 지원한다더니 안 하느냐 막 불만을 터뜨리고 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도 판결문 어디에인가는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근거는 이게 이제 주가 상승과 관련된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그 2018년 똑같이 4월에 이거는 이제 이화영 방북 전이죠. 그 대북 수혜주 북한 관련 수혜주인 나노스 이 주가 상승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죠. 경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저 판사의 판단 근건데 아 북한 관련한 걸로 주가를 조작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아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주가를 튀겨보자 라는 판단을 했다면 12월에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이 경협 합의서를 할 때까지 어떻게 북한 관련한 그 이 호재를 활용해서 주가를 띄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준비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이 덜컥 그해 12월에 북한과 경협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걸 보면 이게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그렇게 북한과 협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미국 개인 헤지펀드, 그 다음에 홍콩, 일본 등으로부터 1억 달러 상당의 그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김성태 전 회장이 외국계 회사에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한테 아 이거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할 때는 실제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도 판단의 하나의 근거입니다. 실제 미국 헤지펀드하고 투자를 중개했던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부지사는 우리 그룹의 리더로 봐도 된다. 한 몸이다 이거죠. 한 몸. 이화영은 김성태와 한 몸이다. 회의록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믿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왜 그러면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국정원에 이게 주가 조작용이다 라고 제보한 내용 그걸 왜 배척했느냐는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이 얘기한 주가 조작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진술이고 수익금 그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어서 내용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제보했으면 국정원이 이 사람의 제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냥 제보 내용만 정리해놨어. 이제 이런 내용. 그 다음에는 쌍방울이 실제 나노스 주식을 매각해서 이익 실현을 시도했다. 그래야 주가 조작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을 해서 나노스 주식을 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노스 주식 5천원짜리를 뭐 5만원에 팔고 이렇게 했어야 이게 주가 조작이 되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주가 조작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익 실현을 시도하는 그 정황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주가 조작이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하나의 그 배척한 이유를 이렇게 돼. 이 국정원 문건, 그 김모 씨가 제보했다는 거기에 보면 북한이 요구한 그 500만 달러 이게 경기도와 추진하기로 한 황해도 시범 농장 사업 자금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게 주가 조작용이다 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용이다 이런 문구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제보자의 진술일 뿐이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2018년 4월 주가 조작이 있었던 때부터 12월 그 북한과 경협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계 펀드 그 투자를 유치하면서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이 아니라 김성태와 이화영 이 두 사람은 함께 이재명 경기도를 위해서 북한에 이러이러한 스마트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게 판결 내용이고 이재명 광복 비용은 그 후에 2019년 7월 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왜냐면 그건 2018년 10월 이화영이 방북해서 북한과 협의했을 때도 논의를 했지만 그 후에 진전이 없었거든요. 없다가 이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국제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제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문재인보다 더 크게 환대를 하겠다. 뭐 돈이 얼마? 뭐 처음에는 뭐 북한에서 500만 달러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되고 크고 뭐 그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느냐? 왜냐면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뒷돈이니까. 뭐 이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300만 달러로 깎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들은 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